아, 자전거 없었으면 와 보고 이미 떨궜네. 달려. 다리 알배기겠다. 응, 내 거야. 뭐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애딱 나왔으면 좋겠어. 두근 부푼 가슴을 안고. 변수인데? 멈춰. 무섭네. 어떡해. 어떡해. 모비로 나. 여러분, 내가 미션을 던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 내게 내가 5코인을 받았다. 1, 2, 3코인은 그 즐겁게 치킨보다는 약간 즐거운 치킨? 재미 약간 이런 위주고. 그치. 근데 4코인에는 어? 약간 좀 위험한데? 열심. 그리고 5코인 때는 죽을 힘을 다해. 너 재미여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하거든.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3코인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지금 코인이 거의 마지막 2코인밖에 안 남아서 좀 초조하네요. 월자금 진짜 던지는 거라고? 그럼 어디 가고 싶은데? 여러분 가고 싶은 데로 가드릴게요. 소원을 말해. 뭐야 이 새끼. 어디인가? 찰리! 치킨은 찰리지. 갑니다. 찰리 가서 치킨 못 먹은 적이 없어 진짜로. 여러분 내가 진짜로 치킨은 찰리지라는 말이 너무 100%라요. 재미없어서 찰리 안 간 거예요 요즘에. 천천히 너가 나의 파밍까지 열심히 해오렴. 오, 귀염둥이잖아. 까비. 아, 벡터 구려. 죽었다. 또 빼네. 어떡해. 파밍하는 게 맞아? 아, 벡터 약해. 이상하다. 사프를 아예 못하는 친구네. 애들 왜 이렇게 못하지? 미안해 베리니 친구들. 억울하면 더 열심히 해서 강해지면 돼. 허, 양용이다. 엄청 빨리 떨어질 텐데 그치? 아, 저런 거 뺐으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쯤? 진짜 꺼내야겠다. 아, 이거 왜 세우는 거야? 양용인데? 열받아서 배그 나갈 듯? 뺏었어. 아니, 내가 내릴 줄 알았나? 아니, 왜 내리는 거야? 얘가 유리했어. 양용이는 쎄삥. 주님. 나보는 길. 내 양용이를 감히 싸? 네가? 내 양용이를? 감히? 어딨어? 이리 와. 아, 나무 때문에 안 보여. 아, 그거 왜 썼어? 바보야. 아, 그냥 가지. 그 수많은 플레이어 건을 주우시는 베리니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보급을 먹을지 양용이를 먹을지 고민되신다면 무조건 양용이를 뽑아서 누가 나한테 오든 말든 상관없이 이 양용이를 끌고 보급을 먹으러 가십시오. 그럼 양용이도 살고
보급도 먹고 일석이조. 아 산옥 재밌다. 이게 무조건 첫 파밍 끝나면은 차 끌고 양냉이 뽑으면 거기 갖다 꼬라박으면 되겠다. 아이고 아니 베리니 분들 뺏길 거 예상하지 말고 빼서 나처럼 해 나처럼. 그 양냉이 타고 있으면 방금처럼 한 명 그 붙잡고 괴롭혀 괴롭혀 괴롭혀. 아 베리니 죽이고 우쭐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죽은 애도 내 거 관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양냉이 가지고 키를 쉽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거지 원래. 아 갑자기 진다. 이런 식으로 보급을 잡아먹으면 됩니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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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랄랄라 즐겁게 춤추자. 뭐 이렇게 붙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가만히 있어. 드링크도 하나 먹어주고 농락도 이렇게 쓴다. 그러면 장전할 때 아 양육이가 까지는 건 어쩔 수 아깝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보고 먹었잖아요. MK12 양육이 피가 너무 없긴 하다. 아 나 킬하고 킬하기 싫은데. 아 와 나 쐈는데. 짜증나. 문을 닫을까 쏠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저렇게 무식하게 뛰쳐나올 줄이야. 이맵 봐봐 여러분. 이 화산 재 떨어지는 거 봐봐.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놨네. 자 이제 잘 놀았지. 이제 진짜로 치킨을 먹어볼까요 이제. 아 근데 이 맵은 뭔가 많이 보던 맵이 아니어가지고 내렸다. 몰랐겠지 이렇게 바로 올지. 아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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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들어가고 배그는 이렇게 해야 재밌어요 여러분. 이왕 5킬 하는 거 5킬 야무지게 하고 싶은데 한 명 한 명 잔인하게 죽이고 싶단 말이지. 제 허접. 너는 면봉으로 정했다. 와 잔인. 자 다음 죽인 아이템 다음 저를 죽일 수 있는 꿀 아이템을 찾아볼까요? 어 꿀템 정했다. 삥은 연목공처럼 있었는데 이불 안 먹었어. 발소리? 나만 들은 거야? 와 놀래라. 잔인하게 끔살 당할 뿐. 와 진짜 놀랬다 얘는. 와 뭔가 발소리가 엄청 엄청 작게 나가지고 뭔가 한 명 더 붙은 느낌적인 느낌. 백. 와 살았다. 뭐 깔겠지. 약 먹고 바로 집으로 뛰자. 아 뭔가 들은 게 많네. 와 애들 왜 이렇게 잘하지? 나 스킬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아니 애들 왜 이렇게 다 더 빠꾸가 없어? 다 왜 이렇게 다 노빠꾸야? 아 따가워 따가워. 나 스킬 그만하고 싶어. 나 그만 괴롭혀. 엄마 한 개 있는데. 붙는다. 아 샷건 먹었어. 진짜 나 5킬 벌써 다 했다 어떡해? 아 나 킬 안 하고 싶은데 애들이 자꾸 나한테 와서 죽어. 오지마 얘들아 그만해. 아 이 맵은 왜 이렇게 어렵지? 이 맵은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 싸우고 싶어서 싸우게 된. 권총으로 죽이고 싶은데 몇 발 박아야 되지? 피구이로 죽이려면 아씨 궁금해서 어차피
어차피 킬은 조진 거. 못 쏘고 있단 말이야. 아, 저 보급핑기 샀나 보다. 그건 좀 자신아. 오, 드론 드디어 먹었다. 뿅. 너 엄폐 없음? 화염병으로 잔인하게 이 꼭대기 맞추면 불이 퍼져가지고 막 붙거든. 불 붙었거든? 여기서 화염병을 하나 더? 안 까도 죽네. 마지막 총소리 듣고 보고 있나 본데. 조졌는데. 오샤, 이건 맞짱 떠야 되는 부분? 아이고, 하나 더 위로 갔어야 되는데. 와, 핵이다. 와, 이거 핵 아니야, 핵? 일단 선신고. 와, 잘 쐈을 수도 있겠다. 핵 가능성이 줄었어. 아, 너 핵처럼 바뀌었다 생각했는데. 오, 이게 머리가 바뀌었냐. 에임핵보다는 나는 ESP라 생각했거든. 연막 안에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일단 더 봐야겠지만은 마지막을 봐야 할 것 같아. 플레이에서 ESP면은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 이 다음 킬을 어떻게 바로 적을 찾아서 하는지도 봐야 될 듯? 이거 봐, 바로 견제하잖아. 이게 ESP인 증거. 어우, 잔인해라. 이러고? 우리 쪽 보면서? 약 먹고? 너무 정확하게 위치를 안다, 그지? 내가 마지막 총 쏘고 이동을 했을 수도 있는 건데. 마지막에 적의 위치까지 확인. 그니까 죽은 애 위치 딱 보는 거 보고 아, 벌써 100%로 생각했어.